오페라의 유령을 아시나요? 영국 뮤지컬로 유명하지만 원작은 프랑스 소설입니다. 그래서 오페라의 유령 속 배경은 영국이 아니라 바로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이곳, 오페라 갸르니에죠. 어딘가에 팬텀이 살고 있을 것 같은 아주 화려한 이곳은 1875년에 문을 연 19세기 건축물입니다. 갸르니에라는 이름은 이 건물을 설계한 샤를 갸르니에에게서 따왔죠.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본 사람이라면 극중의 바닥으로 쾅 떨어지던 소품, 대형 샹들리에에 주목하실 텐데요. 오페라 갸르니에에서는 그 샹들리에 바로 위쪽에 꼭 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천장입니다. 이 천장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지 않나요? 완전 작품이네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나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한 유대계의 화가 마크 샤갈이 그린 작품입니다. 많은 작품을 남긴 마크 샤갈의 유일한 천장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1960년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유명한 화가인 샤갈에게 이 천장화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이 의뢰로 인해 프랑스 예술계는 발칵 뒤집힙니다. 프랑스로 귀화한 러시아 출신 샤갈이 아닌 다른 프랑스인 화가가 맡아야 한다는 비난부터 샤갈의 현대적인 그림 스타일은 오페라 갸르니에 건물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까지 정말 말들이 많았죠. 우여곡절 끝에 작업이 시작되고 당시 70대 중반이던 샤갈은 자신의 예술 세계를 오페라 천장에 집대성합니다. 그리고 1964년 9월 23일 샤갈의 천장화가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천장화가 공개된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여러 비판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에펠탑이 끔찍한 고철 덩어리라고 불렸었듯 루브르의 피라미드가 루브르를 망쳐놓았다고 비난받았었듯 오페라의 천장화도 그랬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작품에는 늘 이런 논란이 따라붙는데요. 물론 오늘날 에펠탑과 피라미드가 파리의 랜드마크가 되었듯 현재 샤갈의 천장화는 오페라 갸르니에에 가면 꼭 봐야 할 작품이 되었습니다. 파리 오페라에 간다면 꼭 잊지 말고 샹들리에 위에 있는 샤갈의 천장화를 감상해 주세요. 그런데 잠깐! 오페라 건물이 1875년에 문을 열었고 샤갈이 1963년에 천장화를 그리기 시작했다면 약 100년 동안 천장에는 어떤 그림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정말 잘 그린 옛날 그림 같죠? 전형적인 프랑스 아카데미 회화입니다. 이 작품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샤갈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샤갈은 이 작품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덧대 작업을 하였습니다. 샤갈의 그림에 덮여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품, 이제는 볼 수 없는 걸까요? 다행히 오늘날 오르세 미술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페라 천장의 그림을 그리기 전에 만든 스케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트맥이었습니다.